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또 다른 큰 변화, 스마트 시대 네트워크와 또 스마트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원격지에 강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격지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강의를 하듯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즉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하지 못했던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는, 그리고 원격지 강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화상회의나 웹엑스를 이용하는 회의나 혹은 텔레프리젠스를 이용하는 회의들이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그 강의 시스템들이 그동안 스카이프나 웹엑스나 텔레프리젠스를 이용해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방식들, 텔레프리젠스라고 하는 장치,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프, 혹은 여러분이 쓰고 있던 그동안의 많은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를 써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은 실제 현실보다 못하다. 과연 이런 장비에서 현장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사람 앞에서 듣는 것 이상 원격지에서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큰 화두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비디오를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는 이 비디오 그대로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카이프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에 이루어진다면 이 장면이 그대로 그 대형 도큐멘트 쉐어링 파트나 스카이프 화면으로 나가거나 텔레프리젠스의 노트북 화면 대신에 이것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떠한 내용이 이뤘을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스카이프는 지금 그 강사와 혹은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써서 강의를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신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텔레프리젠스 시스템, 즉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의 강사 얼굴이 한 화면에 테레비로 가고 또 강의를 하면서 보여줘야 될 노트북 화면이 또 다른 화면으로 가는 법을 우리는 텔레프리젠스 장치다, 시스코, 폴리콤 등에서 나오고 있는 장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환경은 주로 모니터를 작은 걸 두 개 쓰는 환경이 아니라 한 화면은 큰 프로젝터의 파워포인트 노트북 화면을 보이고 또 한 화면은 작은 화면에 강사의 화면을 보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테레비에 나와 있는 강사의 얼굴은 거의 보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주로 파워포인트 화면과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마치 스카이프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만을 보내면서 오디오를 하는 것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많이 웨비나로 알려져 있는 웹엑스나 혹은 커넥트 프로, 고미팅 등 다양한 웨비나 프로그램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사 또 참여자들의 얼굴이 작게 보이면서 이와 같은 도큐먼트 프레젠팅 자료에 마치 프로젝터 스크린의 그림과 글씨를 그리듯이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웹 미팅, 웹 컨퍼런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큐먼트와 오디오를 들을 때 사실 얼굴은 자세히 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코너에 그 화면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화상 원격 강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존하는 다양한
화상회의 장치들 또 웨비나 장치다 텔레프리젠트 원격 프레젠테이션 장치라 하는 것들을 감히 프레젠테이션 장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에서 하시는 강사가 그 장소에 현장에 가지 않고 하는 원격 강의가 실제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 만약 누군가 만든 장비가 이 원격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 역사에 큰 변화를 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 앞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의 장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여기 사용되어 왔던 다른 방법보다 차별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커넥트 프로나 스카이프나 웹엑스 폴리컴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크로마키 안에서 가상현실 환경 속에서 강의를 하는 장치로서 누구나 5분 내지 10분이면 쓸 수 있게 되는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튜디오를 즉시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 스튜디오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변화를 여러분이 직접 시킬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장치들을 바로 장착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책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책상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넣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강의 장치를 새로운 가상현실 공간의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 있는 데코레이션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치로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환경이 더욱 다양한 색상의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즉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위기의 스튜디오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안에다가 전혀 다른 배경을 바꾸면서 여러분에게 느낌을 달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변하고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상 환경의 강의 장치를 우리는 새로 버추얼 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만들어진 가상 환경의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강의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책상을 다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 환경이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아름다운 강의실을 제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강의실 안에 있었던 그 다양한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장치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에 노트북 화면의 입력과 카메라의 입력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듯 이러한 강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카이프라고 하는 장치의 화상회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게 하는 비디오 컨퍼런스인 장치 소프트웨어인 반면 이 소프트웨어를 아이스튜디오에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카이프 기능 그대로의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비디오 그대로가 가게 되는 것이며 웹 컨퍼런스라고 하는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장치에 웹엑스와 커넥트 프로를 설치하기만 하면 같은 장치 안에서 도큐멘트 쉐어링 대신 이렇게 다이나믹한 씬들이 변화되는 강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와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고 텔레프레젠스와 같은 커넥트 프로나 혹은 폴리컴이나 시스코 장비를 쓰는 경우에는 그 장비 하나의 화면에 즉 프로젝터 스크린이 나가는 노트북 화면 대신에 이 장면이 나감으로써 보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상 강의 장치는 스카이프를 썼을 때는 아무런 외부의 화상 장치 없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직접 스카이프를 통해서 원격지에 노트북 스크린만 있게 되면 노트북을 통해서
강의를 보게 되고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보내오면 바로 이 오른쪽 화면에 같은 장비에서 보여주는 화상회의 장치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마음대로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있는 인터넷 커넥션이 있는 곳에서는 이 강의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 방에 설치하게 되고 방에서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전 세계 누구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강의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미팅룸이 있을 때는 미팅하시는 분들을 다른 카메라 하나로 잡아서 함께 강의 장치 안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분이 앉아 있다고 하면 그 강의를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보여주고 조정하면서 갈 수 있는 화상회의 장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스카이프 컨퍼런스는 회의실 안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한 실제 그 원격 수업이 제가 지난번 한국 학교와 또 스웨덴 학교를 연결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장면은 당시 스웨덴과 동일한 이 장면이 강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그 보여진 장면들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이 장면이 원격지로 가고 원격지에 있는 것을 또 강의하는 내용 그대로를 전부 전 세계에 우리가 방송을 전국에 그 아프리카를 통해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스튜디오 텔레프리젠 화상회의 장치는 기존의 장치와 연결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 노트북의 화면과 카메라의 화면을 아이스튜디오가 받아서 지금 보시는 이 출력 화면을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텔레프리젠스에 넣게 되면 그 결과가 상대방의 화면에 나가게 되고 또 텔레프리젠스에 있던 다른 장면 역시 현장으로 보낼 수가 있음으로써 더욱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랙다이어를 그려보면 HDMI나 SDI로 되어 있는 텔레프리젠스 카메라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자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노트북을 입력하게 되면 이 강사가 하는 장면은 이렇게 출력이 리얼타임이 되면서 시스코나 폴리콤이 가지고 있는 텔레프리젠스 장비의 출력 화면이 상대방에 있는 분들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원격지의 화면으로 나가서 같이 장면을 공유하면서 보는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컨퍼런스 룸에는 두 개의 화면이 아닌 하나의 화면으로 되지만 오히려 발표하는 쪽에서 발표하시는 분의 노트북 화면과 발표하시는 분의 합성된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이 화면은 동일하게 원격지에 보여지게 되고 원격지의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 분들을 다시 이쪽 화면에 가지고 와서 양방향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웹이나나 웹엑스에서도 도큐먼트 쉐어링 대신에 이렇게 도큐먼트가 파워포인트나 노트북 PDF다 나오는 화면 대신에 지금 제 강의 같은 것이 이 화면에 보여짐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지 않고 바로 웹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컨퍼런스 카메라와 아이스튜디오 연결했을 때 큰 모니터 하나만 달아주게 되면 이와 같은 웹엑스 컨퍼런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디오라고 하는 발음이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이 비디오 화상회의가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도 이 두 개의 화면을 따로 가던 부분이 하나로 머징이 돼서 감으로써 강의를 듣는 사람이 더욱 집중해서 강의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지에서 볼 때 떨어지지 않는 강의를 할 수 있다. 이 강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여러분 수업 교실에서 하는 것 이상을 원격지에서도 수업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격지 수업이 더 멋지게 선생님의 얼굴을 크게 또 집중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또 발표를 들으러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발표장에선 더욱 많은 컨택이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컨퍼런스 미팅과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교실도 강의를 들으러 가는 교실이라기보다는 교실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친구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함께 교육에 대한 자기 주도형 교육 강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IC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의 역사가 변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